대전 유통가에선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상권은 침체돼 있는데 백화점 입점 지연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의 백화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규모는 줄이고 기능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곧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신도시 중앙 상업지역 내 백화점 예정지입니다. 두 필지 가운데 한 곳은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내는 등 광장 조성이 한창이고 다른 쪽에서는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50층짜리 두 개의 백화점 건축이지만 장기간 빈 땅으로 방치되자 세종시가 일단 편의시설로 쓰려는 겁니다. 백화점 입점을 기다리는 주변 상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들어와야 인구 유입이 많고 상인들도 장사가 잘 될 텐데 아직도 몇 년째 저렇게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중앙 상업지역의 침체에 백화점 미분양이 큰 원인으로 꼽히면서 행복도시건설청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백화점 부지에 대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행복청이 백화점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규모를 줄이고 기능도 바꾸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은 그대로 두되 용적률을 600%에서 430%로 줄이고 기능은 테마파크 엔터테인몰로 전환하면서 모델로 고향 스타필드를 제시했고 상권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입점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국내 최대 가로상가인 어반아트리움과 연계성을 고려해 중저가 상품과 단순시설 도입은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행복청은 백화점 문제가 전체 신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백화점 부지가 위치한 2-4생활권의 중심 상업축의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도시기능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생활권인 대전 유성지역의 신세계 등 백화점과 아울렛이 잇따라 개장할 예정이어서 세종 상권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도 행복청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